사회보장연금을 정부 잘못으로 과다 지급받았다가 반납을 요구받아 패닉에 빠진 미국인들이 한 해 200만 명으로 당초 발표보다 두 배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브롱스에서 뷰티 서플라이 매장을 운영하던 70대 한인 남성이 흑인 남성으로부터 수차례 칼에 찔려 생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뉴욕 한인사회는 일제히 이번 사건을 규탄하고 아시안 소상공인 보호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고속도로에서 18륜 대형 트럭 운전자가 경찰과 3시간의 대치 끝에 체포됐습니다. 난민 급증의 골머리를 알아온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들이 탄 버스에 진입을 제한하는 극약 처방을 꺼내들었습니다. 고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해오던 인천경찰청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 사망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도 수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정부의 잘못으로 사회보장연금을 과다 지급받은 사람은 당국으로부터 한 번에 반납을 요구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반납하지 못할 경우 연금 지급이 아예 중단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셜연금에 의지하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자들은 수년간 잘못 지급된 과다 지급금 수천에서 수만 달러를 한꺼번에 반납하지 못해 아예 연금 지급을 중지당하고 생활고나 홈레스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잘못 계산해 한 해에 수십억 달러를 매달 지급하고서는 수년 후 한 해 100만여 명에게 반납을 요구하고 있다고 의회에서 밝혔지만 실제로는 두 배인 200만 명을 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과다 지급분 환수에 나선 사회보장국이 사전 경고도 없이 과다 지급금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대해서 매달 지급하던 소셜연금을 중단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보장국은 과다 지급분을 반납하라고 통보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를 내면 의식주 생활이 곤란해지는 경우 이의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소셜연금이 중단된 대다수는 사회보장국에 이의를 제기해 조치를 받는데 수년이 걸리고 있고 생활고, 홈레스 전락을 피할 수 없으며 간단한 질문에도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2023 회계연도에 과다 지급액 가운데 49억 달러를 환수했지만 230억 달러는 아직 반납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또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과다 지급금을 면제해 준 규모는 2억 6,700만 달러라고 공개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브롱스에서 매장을 운영하던 70대 한인 남성이 매장 안에서 흑인 남성에게 공격받는 사건이 발생해 뉴욕 한인회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합니다. KBTV 정지원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 김강석 한인회장은 아시안 커뮤니티 소상공인 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내일 오전 브롱스에서 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15일 금요일 뉴욕시 브롱스에 위치한 한인 뷰티 서플라이 키스뷰티 매장에서 발생한 한인업주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것과 강력히 처벌할 것, 그리고 아시안 커뮤니티 및 아시안 소상공업자 매장 인근 치안 강화와 범죄 예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당시 매장 안으로 들어선 흑인 남성이 70대 업주 류모 씨에게 칼을 휘둘러 복부를 수차례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업주 류모 씨는 심장과 대장, 폐, 신장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고 긴급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아직까지도 생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당시 용의자는 회색 후드티에 나이키 조던 신발을 신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도 인근 상점에서 현금을 강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도주했으며 뉴욕시경은 당시 CCTV에 포착된 용의자의 모습을 공개하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롱스 한인 뷰티 서플라이 업주 흉기 피습 사건 관련 강력 처벌 및 범죄 예방 촉구 시위는 내일 2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사건이 발생한 상점 앞에서 개최됩니다.
문의사항은 뉴욕한인회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한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 운전자가 경찰과 3시간 대치 끝에 체포됐습니다. 마이애미에서는 남녀가 타고 있던 헬기가 추락했는데 극적으로 여성은 살아남았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스턴 10번 프리웨이 동쪽 방면에 서 있는 18륜 대형 트럭. 운전사는 하차 명령을 무시하고 안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출동한 특수 장갑차가 트럭에 접근해 옆문과 운전석 차문을 뚫었고 최루탄이 투척됐습니다. 그럼에도 운전사가 끝까지 하차를 거부하자 경찰은 고무탄을 발사하고 경찰견까지 투입시켰습니다. 결국 운전사는 얼굴이 피범벅이 된 채 강제로 차 밖으로 끌려나왔습니다. 해리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경찰의 정차를 무시한 트럭 운전사와의 추격전이 벌어졌고 이어 오랜 시간 대치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대치 당시 안에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강한 진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휴스턴 시내 10번 프리웨이 주요 차선들이 무려 3시간 넘게 통행이 전면 마비되는 대란이 펼쳐졌습니다. 어제 오후 사우스 플로리다 포트 마이어스에서 출발한 헬기가 수로로 추락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잠수부가 투입돼 구조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According to witnesses, there was a female that came out of the water, and that's when the fire rescue personnel, the divers, went into the water to search for an additional person that perhaps was still inside of the helicopter. They were able to pull out an additional person, a male. 헬리콥터에 타고 있던 두 명은 70대 아빠와 20대 딸로 확인됐는데 결국 아빠는 병원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추락 직후 탈출한 27살 딸은 현재 병원에서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오늘까지 현장에서 헬기 인양 작업 등을 펼친 경찰은 추락 당시 헬기가 낮은 고도에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기체 결함 또는 조종사 과실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들이 탄 버스에 진입을 제한하는 극약 처방을 꺼내들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덤스 시장이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전세버스 회사들은 이주민들이 탄 버스가 뉴욕시에 도착하기 32시간 전에 일정을 미리 뉴욕시에 알려야 하고 이주민들이 버스에서 내릴 수 있는 시간도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들이 탄 버스는 맨해튼 타임스퀘어의 특정 장소 등 시 당국이 승인한 곳에서만 정차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징역 3개월과 개인 $500, 법인 $2,000의 벌금에 처해지고 버스가 경찰에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시 정부가 이주민들의 뉴욕시 도착을 제한하기는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브랜드 존슨 시카고 시장, 마이크 존스턴 덴버 시장과 함께한 회의에서 이주민을 태운 버스가 밤과 낮에 아무 때나 경고 없이 도착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그들이 조율되고 질서 있는 방법으로 도착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3명의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불법 입국자들에 대한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금을 요청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왔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3년간 유입될 망명 신청자들을 감당하는데 12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는 등 재정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룻밤 동안 망명 신청자들을 실은 텍사스발 버스 14대가 뉴욕시에 도착했는데 이는 작년 봄 이후 최다 수치입니다. 최근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뉴욕시에 이주민 2만 5천 명을 보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시카고시는 이달 중순부터 지정된 시간과 장소를 벗어나 시 당국의 승인 없이 불법 이민자들을 내려놓는 이송 버스들에 대해 압류 및 벌금 부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초 급증한 중남미 이주민들에 대한 수용 한계를 선언하고 에버 주지사에게 이송 중단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해온 에버 주지사는 수도인 워싱턴 DC를 포함해 민주당이 시정을 장악한 뉴욕과 시카고 등으로 망명 신청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고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해오던 인천경찰청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의 사망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두 달 동안 고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해온 인천경찰청. 이 씨의 사망으로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일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고인이 사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약 투약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적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인에 대한 수사는 구체적인 제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3일 3차 조사 전 이 씨 측이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거부했다는 데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측이 요구한 건 지하주차장을 통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출석이었다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도 완전히 노출을 감추기 어렵고 취재진의 안전사고 우려도 있는 만큼 이전 조사 때처럼 출석을 권유했고 이 씨 측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데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 씨와 함께 이 씨를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은 어제 구속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알리려고 협박하셨나요? 10만 원 받으셨나요? 경찰은 고 이선균 씨가 고소한 공갈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의 빈소에는 어제도 동료 배우와 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 씨의 발인은 오늘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중국 범죄 조직이 SNS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이들 범죄 조직은 기술 발전과 동남아시아의 불안정한 상황을 악용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범죄 산업을 구축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젊은 여성을 가장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몇 주간 친해진 다음 가짜 암호화폐 플랫폼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며 계속 돈을 투자하도록 하는데 결국 투자금은 사기꾼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FBI에 따르면 2020년 9억 700만 달러였던 이 사기 범죄의 규모가 올해 들어서는 11월까지 29억 달러로 3배나 늘어났습니다. FBI와 UN은 사기 수법이 전문화되면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인들이 여기에 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남아 지역 24만여 명이 갇혀 사기 행각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기 행각을 강요당한 사람은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 여권을 압수당하고 전문 사기범이 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국 조직원들은 그를 솔트레이크시티에 사는 아름다운 금발머리 투자자로 위장시켜 하루 16시간씩 잠재적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신뢰를 얻도록 강요했다며 이 과정에서 80%의 잠재적 피해자들은 가짜 사랑에 빠진다고 증언했습니다. 유엔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돕고 싶지만 미얀마 군정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무장단체들이 수익의 일부를 대가로 받고 범죄 조직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 캘리포니아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6달러로 오르고 패스트푸드 업체 직원은 4월부터 최저시급이 20달러로 인상됩니다. 내년 25개 주의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데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3개 주의 최저시급은 타주보다 높은 시간당 16달러로 오릅니다. 워싱턴주는 16달러 28센트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장 높습니다. 내년 25개 주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연방 최저임금을 받는 주와 임금 격차는 더 커지는데 연방 기준 최저시급은 2009년 이후 시간당 7달러 26센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15달러 50센트로 내년은 3.23% 오른 16달러로 인상됩니다. 더욱이 최소 60개 이상 지점을 둔 패스트푸드 업체 직원의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30% 오른 20달러가 됩니다. 또 6월 1일부터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의료계 종사자의 최저시급이 23달러로 오릅니다. 한편 현재 LA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6달러 78센트, LA카운티는 16달러 90센트로 시와 카운티 정부는 내년 7월 1일 연방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최저 시급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LA에서 판매된 김치 1,000통 이상이 성분 미표기로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LA에 있는 월드버라이티 프로듀스사의 멜리사스 김치가 알러지 유발 성분인 생선을 라벨에 표기하지 않아 1,120통의 김치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판매된 멜리사스 김치 핫 14온스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플로리다 등 3개 주에서 유통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즉시 폐기하거나 구매한 매장에서 환불받으라고 FDA는 권고했습니다. 야생 호랑이가 백두산에서 목격됐습니다. 호랑이가 백두산에서 발견된 건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오세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두산 둘레길을 달리던 택시 승객이 백두산 호랑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숲속을 거닐던 야생 호랑이는 잠시 택시를 노려본 뒤 나무 사이로 재빨리 사라집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성체의 호랑이 이외에 또 다른 새끼 호랑이도 목격됐습니다. 백두산 호랑이가 출현한 곳은 백두산 서파에서 북파로 가는 둘레길 중간 지점으로 바이산시 푸송현 지역입니다. 백두대간 상징인 백두산 호랑이가 백두산에 나타난 것은 최근 들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야생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는 지린성 훈춘 지역과는 2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3일엔 훈춘에서 야생 표범이 백두산 호랑이에 물려 죽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백두산 호랑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해룽장성과 지린성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겨울철 먹이를 찾아 나선 일부 개체의 활동 영역이 백두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64년 만에 아시아컵 탈원에 나서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미리 보는 우승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전합니다. 수많은 축구팬들이 관중석 대신 영화관 좌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각양각색의 응원 문구를 든 팬들은 64년 만에 아시안컵 탈원에 나서는 태극전사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불어넣었습니다. 내년에 성인이 돼요. 20살. 수능 끝난 고3 학생입니다. 평소대로 그냥 떨지 말고 늘 하던 대로만 잘하고 하셨으면 좋겠고. 남성 팬분들도 감사하고. 네. 월드컵 이후에 또 많은 것이 또 변했고 또 이번 아시안컵 이후에도 또 한 단계 또 제가 또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흑백 화면인 64년 전 우승 장면을 시작으로 미리 보는 우승 시사회는 시작됐습니다. 뒤이어 비장한 음악과 함께 영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 26명의 초호화 명단이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두 자릿수 득점자만 두 명의 세계 최고의 수비수 그리고 골든보이 이강인까지. 화려한 스타들과 함께 아시안컵 여정에 나서는 클린스만 감독은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I think it's really possible to win this trophy. And I'm not saying that because I think, you know, I'm too confident. I think that way because these are very good players. It's a very good team. A team that you can be proud of. 라이벌 일본과 이왕이면 결승에서 제대로 맞붙고 싶다는 포부까지 밝힐 정도였습니다. So it's something special. This rivalry is something special. And it would be amazing if we meet them, you know, hopefully in the final. 다음 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 떠나 대회전 마지막 담금질에 나서는 축구대표팀은 이라크와 한 차례 평가전을 치른 후 결전지 카타르 도하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가자 지구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지대에서 잇따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항공기와 전차 등으로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기반시설을 포격한 겁니다. 전날 헤즈볼라가 여러 대의 로켓과 무인기로 레바논과 국경을 맞댄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공격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에서의 하마스와 충돌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Iran is a culprit. Iran is definitely seriously deeply involved in the instability of the region.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레바논에서만 헤즈볼라 대원 약 150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확대한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두 배로 갚아주겠다고 맞받았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어린이와 노인 등을 속옷만 입게 한 채 야외 운동장에 세워둔 모습을 찍은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구금자들을 국제법에 따라 대우하며 무기와 폭탄 소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옷을 벗도록 하기도 한다는 일반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